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월세나 전세 받고 있는 집주인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스와 노로 따라가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흐름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각 질문에 대해서 예스와 노로 대답을 해가면서 쭉 따라가다 보면 월세나 전세 받고 있는 본인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이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흐름표입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라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고요.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내지 않아야 하는지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 거냐 이게 먼저거든요. 그때 그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지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만약 본인이 나는 부부 아닌데요? 배우자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러면 본인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부 합산 가지고 있는 주택이 만약 한 개라면 그때는 그 주택이 국외에 있는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죠. 만약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은 곧 우리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집이 기준시가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그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거냐. 만약 초과하지 않는다. 그 말은 공시가격 12억 이하겠죠. 그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2억을 초과해요. 예스로. 그러면 그때는 그 초과된 집에서 월세 수입이 있는 거냐. 만약 본인이 살고 있다면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수입이 없으면 당연히 수입이 없으니까 세금 낼 필요 없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입이 있어요. 예스입니다. 그러면 그 월세 수입,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1주택입니까? 네, 집이 하나인데 국외에 있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집이 국외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 국외에 있는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있는 거냐? 만약 수입이 있다면, 예스라면 당연히 그 소득은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수입이 없어요. 자, 없으면 이제 뭘 물어봤냐면 비소형 주택이 3채 이상입니까? 근데 어차피 집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그 집이 국외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집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소형 주택이 3채 이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국외에 있더라도 월세가 없으면 네, 소득이 없는 거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부부합산 가지고 있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거예요. 이렇게 2개 이상이냐고 물어봤더니 예스입니다. 네, 2개 이상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그 2개 이상에서 월세 수입이 있는 거냐? 집을 2개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집 모두에서 월세 받고 있거나 아니면 어느 한 집에서 월세 받고 있다면 그건 월세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수입이 있다면 예스라면 그때는 그 수입에 대해서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월세 수입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없으면 그때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비소형 주택이 3개 이상인 거냐. 사실 이 부분은 간주임대료 부분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월세 수입 없이 다 전세라면 아주 쉬운 예로 집을 100개 가지고 있는데 월세 수입 없이 다 전세예요. 이때 만약에 월세 수입이 없으니까 소득 없는 거니까 세금 안 내도 돼 라고 한다면 집 100개를 사가지고 다 전세 줄 거잖아요. 근데 다 전세라고 세금 안 낸다? 뭔가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월세 수입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 보증금, 그 보증금에 대해서 월세처럼 계산해 가지고 세금을 내게 합니다. 이게 이제 간주 임대료인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소형 주택이 3개 이상인 거냐? 그랬더니 아, 3개 이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비소형 주택이 3개 이상이에요. 예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또 한 번 더 물어보죠. 그 비소형 주택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거냐? 보증금을 다 더했더니, 주택의 보증금 다 더했더니 3억 넘느냐? 안 넘어요. 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이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넘어요. 3억 초과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네, 간주임대로 계산해가지고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비소형주택이 3개 이상이고 엔드입니다. 이고 그러면서 그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로서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3억까지는 안 되는 거고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을 빼고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아주 쉽게 내가 월세나 전세 받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내가 해년마다 5월 달에 신고해야 하는 그 소득세 내가 신고해야 되는 건지 뭐 안 해도 되는 건지 이거 판정할 때 이 흐름표 요거 하나면 아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그거죠. 이 비소형주택 이게 뭐냐? 비소형주택이 있으면 당연히 소형주택이 있을 텐데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소형주택은 어떤 걸 말하냐면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일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안 됩니다. 면적도 충족해야 되고 금액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충족하면 그때 소형주택이 돼요. 그러면 비소형주택은 이러한 주택이 아닌 거겠죠? 예. 면적이 40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금액이 2억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둘 다 초과하거나 이게 이제 비소형주택이죠. 그 비소형주택이 3개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세금 내는 거고 3개 미만이거나 3개 넘었는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미만이에요. 3억 이하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건 이 소형주택은 언제까지 그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냐. 이건 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빼줍니다. 항상 일몰 기간이 있는데 아마 이건 계속해서 연장이 될 거예요. 해년마다 이제 기간이 끝날 때 계속 연장해줬습니다. 아마 이 해에도 연장을 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소형주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수에서 빼준다. 즉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했잖아요. 이건 모든 세금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오로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거냐 마는 거냐 이거 판정할 때, 이 간주임대를 판정할 때만 이때만 빼주는 거예요. 혹시 뭐 양도세나 뭐 종부세나 이럴 때 빼주는 게 아닙니다. 뭐 취득세나 빼주는 게 아니고 임대소득에서 오로지 간주임대로 예. 비소형주택, 소형주택 이거 따질 때만 빼준다라고 주의하시면 되고 이 지금 보시는 이 흐름표는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2025년 귀속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25년 주택임대소득까지 내년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잖아요. 월세나 전세 거기까지만 이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26년부터는 간주임대료가 조금 바뀌어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비소형주택 3개 이상이면서 예,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가 나오는 건데 26년 1월 1일부터는
주택을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물론 이 두 개는 어떤 집 두 개냐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때, 그러니까 일종의 고가주택이죠.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그때에도 예,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26년이 되면 이 표가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판단하실 때는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만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참고하시고, 26년이 되면 이게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이 주택임대소득에서 세금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소득세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주택수인데 그건 부부합산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때 이 부부합산해가지고 주택수를 계산해요. 그런데 만약에 동일주택, 이게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이 됐다면, 그러면 아래 순서에 의해서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소주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뭐 공동명의 또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데 6대 4, 뭐 7대 3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지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부부 중에서 지분이 더 큰 자,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부부를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처럼 지분이 똑같아요. 5대 5. 그러면 부부 사이에 합의에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남편 앞으로 하든 아내 앞으로 하든 한쪽으로 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부가 딱 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1주택. 예. 그런데 공동명의예요. 그러면 큰 상관이 없죠. 이 주택의 공시가가 12억 초과냐 12억 이하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가 집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공동명의든 아니면 뭐 지분 형식으로 7대 3, 6대 4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첫 번째는 지분이 더 큰 자의 주택으로 보는 건데, 만약에 이제 부부 사이 합의로 어느 한 사람으로 주택수를 몰면 어느 한 사람의 주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앞선 이 사례는 부부가 같은 주택에 대해서 지분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부부가 아닌 이제 전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동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공동 소유주택은 이때 그러면 누구의 집을 해야 되는 거냐, 여러 명이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건 누구 거냐라고 판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다 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택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최다 지분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조그만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일정 요건이 되면 주택에 잡힙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 뭐 월세 금액이겠죠. 예. 그 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일 때, 이 600은 뭐냐면 그 집의 총 임대 수익 금액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만, 만약에 이 집에서 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30%입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에 30%면 딱 600만 원이죠. 그러면 그 주택이 나한테 주택수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건은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을,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뭐 수입이 얼마든 간에 그냥 이 지분으로 인해서 내 집으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를 초과하는 거니까 30%까지는 안 잡히는 거죠. 뭐 31% 이런 것도 잡히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 기준은 뭐냐면 과세기간 말일, 과세기간이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니까 그게 말일, 또는 만약 집을 팔았다면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양도일 당시 공시가격이 12억을 넘었느냐 아니면 12억 이하인 거냐에 따라서
내가 그 집의 지분을 30% 이하인지 초과인지로 따져가지고 주택임대소득에서 나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세나 전세 받고 있는 집주인분들이 본인이 받고 있는, 벌어들이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매년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때, 사실 이제 매년 5월이 다가오면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거든요. 나 지금 뭐 전세 받고 있는데, 월세 받고 있는데, 나 5월 달에 세금 신고해야 되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흐름표, 이걸 보시면 그냥 yes, no. 이것만 따라가셔도 충분히, 아, 내가 세금 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표는 언제까지? 25년까지만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주택수 판단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앞서 보여드렸던 주택수 판단하는 거 이거 잘 따지셔가지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